안녕하세요.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공수 솔밭에 낚시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. 낚시 때는 08대고 닐은 2500번 내립니다. 구멍지 하나만 있습니다. 연삼외댑도 없고 오늘 합공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하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앞에 저 온줄 자체 내에서 연삼매듭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쵸? 연삼매듭 없이 저는 합공지를 잡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. 손맛은 몸들 2배, 3배도 느끼지. 없으면은 어떤 방향이 나타나나 하면은 앞에 찌도 없다. 구멍찌 하나 갖고 어신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구멍지를 내었거든요. 앞에 찌가 왔다 여러분 뭘까 몰라도 한 마리 왔습니다. 합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 실수를 하지 않고 올려보겠습니다. 아 힘이 좋네. 와 여러분 고등어가 씨알에 이래 좋습니다. 고등어가 붉은 대낮에도 이렇게 고등어가 씨알이 괜찮네요. 자 구멍지 없어도 이렇게 잡고기를 다 잡아냅니다. 저는 이거 오늘 합공지 첩인데 이렇게 아니면 고등어 가지실래요? 고등어 드릴까요? 아줌마 고등어 반생하겠습니다. 고등어 씨알이 자체가 한 20 넘겠네요. 한 24 정도? 한 24, 5 정도는 되겠습니다. 자, 고등어가 밑밥을 줄게는 저 안에서는 입질을 안 하고 바로 발 앞에 자체 내에서 입질을 들어내요. 앞에도 한번 떨갔던 게 자체가 고등어 것 같습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